자, 국내에서 대리모는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 워낙 음성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취재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보통 이제 브로커 만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번엔 너무 쉽게 만나서 오히려 놀랐습니다. 네. 포털에서요. 대리모라는 키워드를 치고 네. 검색을 하면 다양한 정보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밑에 또 댓글을 많이 달아놨어요. 답글이나. 네. 그럼 어디로 연락을 주세요라든지 뭐또 개인적인 댓글 이런 것들을 줘서 정보를 그쪽으로 메일을 보내면 연락이 되고 했고 또 저희들이 취재진들이 이제 부부로 해서 만났는데 오히려 다 쉽게 만났어요. 네. 그만큼 이 대리모 시장이 네. 브로커들이 활동하기 좋은 공간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리모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게 그 대가로 금전 거래가 오가면 안 된다라는 건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금전 거래가 오가더라도 네.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2011년에 의사 윤리 규정에서 네. 금전적 거래는 안 된다. 의사들끼리 규약이고요. 네. 그리고 또 부부간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미혼모는 안 된다 이런 의사 윤리 규정이 있고 병원 안에는 그 윤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처벌 규정이 없어요. 지키지 않았을 때.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가보면 그 서류만 보고 맞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요. 저희들이 취재한 바로는. 그다음에 그게 실효성은 별로 없는 예.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뭐 의료법이라든지 다른 법 체계에는 전혀 이게 뭐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대리모를 구해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조금 준용할 수 있는 게요. 생명윤리법 23조 3항에 보면 네. 난자라든지 정자를 돈을 주고 구입을 하거나 사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대리모의 경우는 자궁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 적용되는 것이 무리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강론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병원 측에서는 제 방송을 보니까 네네. 상당히 어떤 뭐 돈이 오고 간그 통장 기록 같은 것도 남기지 말아라. 상당히 이렇게 조심을 하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처벌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금방 말씀드린 생명윤리법 23조에 준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찜찜하니까 미리 그 서류적 대비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어찌됐든 법이 제대로 없고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계약도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난임 부부들이 사기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법의 사각지대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브로커들의 사기인데요. 네. 실제로 브로커들이 계약서를 거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일을 하기 힘들다. 외국인들은 오히려 써요. 네. 내국인들은 쓰지 않고요. 또 실제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효력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네. 또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기들이 있는데 예. 대리모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가짜 대리모를 데려와서 인사를 시키고 예. 실제로 임신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초음파 사진 같은 것을 구해가지고 계속 네. 보내주는 거예요. 아기도 안 보여주고. 그러면서 돈은 입금을 받고. 네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아기 사진을 구해서 보내주면서 이게 당신의 아기다. 나중에 찾으러 가면 없어요. 도망가고. 네. 또뭐 다양하게 사기를 쳐서 저희가 취재한 사례는 1억 7천만 원을 그런 식으로 브로커에게 예, 뜯긴,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린 네. 거죠. 그때 피해자가 12명이나 됐습니다. 예. 자, 이 취재진이 아까 그 대리모를 직접 구했더니 상당히 바로바로 이렇게 브로커들이 연락을 해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사람들이 브로커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만난 사례들이 굉장히 네. 다양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직 그 언론사 기자도 있었고요. 네. 저희 어제 좀 자세하게 방송했습니다만 한국경제신문 네, 기자를 닷컴 인담 기자였습니다. 사칭했죠. 예. 사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계약 신문 기자를 사칭했는데 알고 네네네. 보니 이제 본인이 신문사 네. 산업부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닷컴 기자였고 상당한 많은 양의 기사가 있었고요. 그 기사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워낙 계약서도 안 쓰고 믿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것을 입증하려고 자기가 쓴 수많은 기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명은 뭐 간호사 출신인데 네. 내가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는 간호사다. 그래서 만난 장소도 그 병원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만나고 이런 네.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직종의 구분 없이 꽤 다양하고요. 브로커들은 다 내국인들이 주로 하는 네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들 경우는 또 대리모를 했던 분들이 또 제법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분야를 아시는 분들인 거죠. 예. 자, 이 PD수첩 취재진은 이 대리모를 모집한다는
러시아 출신 고려인 브로커와도 접촉을 한번 해봤는데요. 방송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고려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대리모 모집 공고.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제가 대리모 신청하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린 건데요. 아, 대리모요? 한국 사람들을 저희가 아예 그냥 모집을 안 해요. 그러면 그래서 러시아 친구는요? 일단은 상담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러시아 분한테 네.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라고 하세요. 그의 아내는 웨딩샵을 운영하고 있는 고려인이었습니다. Алло, здравствуйте. Да, здравствуйте, я хочу сказать вам. Материнство хотела с вами встретиться. Нет, мне сегодня занято. Я сначала давайте вам отправлю анкетный вопрос, вы заполните. Мы вообще посмотрим, вы подходите или не подходите. 자, 설문지를 보내겠다고 지금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뭐 이름이라든지 생년월일, 몸무게, 키 등에 관한 인적 정보가 있고요. 또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비자 형태, 비자 어떤 형태로 비자로 돌아왔는지 국적 이런 게 있고요. 또 뭐 규칙적인 생리 주기 같은 네네. 내용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예. 이런 정보들을 다 기재하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국내 대리모 시장에서 특히 러시아 출신 고려인 동포들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도 어제 방송에 나오는데 이유는 뭔가요? 가장 큰 이유가 내국인의 경우는 법적 분쟁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67년에 대법원에서 출산으로 법률상 친족 관계가 생긴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 이후에 계속 우리 법원들이 판례를 따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리모와 어떤 유진 부모 간에 법적 갈등이 생기면 전부 대리모가 이겼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이고요. 또 해외로 눈을 돌리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좀 다르잖아요, 모습이.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을 의름 쓸 때 병원에서 아무래도 표시가 나니까 고려인들의 경우에는 모습이 비슷하고 네네. 또 병원에서 바로 분간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특히 고려인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이 외모는 별반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이 고려인들의 국적은 한국이 아닌데요. 이들이 어떻게 국내 병원에서 별 문제 없이 진료를 받고 출산까지 할 수 있을까요? 방송 내용 보시겠습니다. 부산병원은 저랑 원병영 잘 알아요. 저한테 맨날 뭐 명절 때마다 초갈비 세트 보내주고 그러세요. 뭐 병원 편이 좋죠. 그리고 뭐 제가 4년 하는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었고.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브로커의 행동은 마치 병원 직원인 것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병원은 브로커 박 씨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 지금 어떤 일 하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난자 공예라든지 뭐 대리모 이런 쪽에 가지고 뭐 그 강의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모시고 오는 외국인 대리모 분들 그런 분들이 뭐 당연히 금전 거래가 있었을 거라는 건 알고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뭐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뭐 그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었고 저한테 이야기 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자, 일부 병원들이 이렇게 브로커에게 선물까지 보내가면서 이 대리모 진료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죠. 대형 병원은 말고 중소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환자를 데려와줘요. 그럼 일단은 진료비나 다양한 것들이 생기니까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내고 비싼 값에 진료를 받다 보니까 네. 일거양득 또는 뭐 네. 여러 가지로 다면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병원에서 출산할 때는 그 산모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래서 병원 검진을 받다가 이제 분만병원을 옮길 때 네. 이름 바꿔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유전 부모 이름을 집어넣어서 하는데 네.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공문서 위조로 불법입니다. 또 네. 처벌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런 어떤 병원 경영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네.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름 바꿔치기를 해주는 곳이 꽤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뭐 대리모 그렇고 병원들까지 조직적으로 연결돼서 근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정도면 좀 상당히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게 참 양면성이 있어서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양성화가 되면 또 정말 절실하지 않은데 어떤 내 몸이 편하고자 네네네.
빈곤한 여성들의 자궁을 빌리는 또 폐단도 있고요. 윤리적인 문제가. 예, 또 네. 반대적으로 이렇게 절실한 난임 부부들의 어떤 소망을 들어주고 또 양성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네. 다만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한 조건 하에서 허용해주는 게 어떠냐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자궁암이나 난소암이 생겨서 또는 자궁 적출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얘기를 나눌 수 없는 특수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분들은 또 얘기를 갖고 싶은 간절한 희망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에 한해서 또 비상업적인 조건에서 돈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는 법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이 있고요. 그전에 네. 먼저 정부 차원에서 실태 조사가 선결돼야 될 겁니다. 예, 지금은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상태여서 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네. 환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